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클락스 데저트 트랙 왈라비 인기가 많죠. FW 트렌드의 에이프린 슈즈 모카신 느낌이 많이 보여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컴포트 웨어에 굉장히 잘 묻는 신발이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또 많이들 구매하시고 내 눈에 많이 보이면 유니크하지가 않아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죠? 저 같은 분들. 그래서 오늘은 실물로 제가 추천할 브랜드 한 브랜드 보여드리고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다른 브랜드도 추천드리고 가성비 제품까지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브랜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계속 눈팅만 하다가 저희 스토커즈 FW 옷장에 데려온 제품은 바로 아스토플렉스입니다. 이미 슈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브랜드인데요. 아스토플렉스는 이탈리아 만도바라는 도시에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신발을 만들고 있는 전통 있는 브랜드예요. 다양한 신발 쉐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근 한국에는 재고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해외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구하시는 데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쉐입감들 중에서 제가 눈독들였던 건 총 세 제품이에요. 좀 더 흐물텅한 쉐입감에 캐주얼 룩과 더 잘 묻을 빈플렉스, 클락스 데저트 트랙과 살짝 비슷하면서 좀 더 산장에서 나올 법한 소년미를 갖춘 컨트리 플렉스, 그리고 좀 더 갖춰 입은 듯한 어른스러움을 뽐내주는 듀크 플렉스. 그래서 결국 구매로 이어진 건 바로 빈플렉스입니다. 빈플렉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국에 와인드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톤을 살까 체스넛 브라운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사버렸어요. 스웨이드 소재를 썼고 크레페 솔이 들어갔는데요. 데저트 부츠보다 살짝 더 릴렉스한 쉐입감? 어퍼 쪽에 접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좀 귀여운 듯한 에이프런 슈즈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살짝의 트렌디함을 반영해서 하이커 부츠에서 많이 선보일 법한 신발끈이 함께 나오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20만원대로 클락스 제품과 또이또이 하기는 하지만 뭐 클락스 제품은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와인드샵뿐만 아니라 골드러시, ETC 서울에서도 판매 중이니까요.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운 좋게 해외에서 세일을 하는 아이템을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칭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슈즈는 어떻게 코디해야 돼?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요런 느낌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신발을 구입해봤습니다. 감성 지지 않나요? 남성미도 있고 소년미도 있고 막 다 같이 싸그리 Stalkers. 자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제가 고민을 했었던 슈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해외 브랜드인데 첫 번째 브랜드는 클락스. 왈라비와 데저트 트랙은 인기가 워낙에 많은데요. 다양한 컬러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해외에서 사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조금 구하기 힘든 컬러감들이 해외에 있거든요. 자 다음은 요기 푸트웨어라는 브랜드입니다. 포르투갈 모카신 공장에서 제작되는 장인 정신이 깃든 신발이에요. 1970년대부터 3대째 이어지고 있는 슈즈 브랜드입니다. 아쉽게도 아무리 뒤져봤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쉐입감을 보시면 조금 더 산장스러운 느낌이 있죠. 많은 제품군들 중 제 눈에 띄었던 건 요 케이든 제품. 동글동글한 쉐입감이 귀여웠고요. 좀 더 모카신 느낌이 났던 거는 윌러드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건 바로 요 축하 부츠입니다. 이름마저 귀여워. 축하! FW 옷장과 굉장히 잘 묻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브랜드는 저희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솔로 비에레라는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브랜드로 멀버리 루부탱에서 일하시던 디자이너분 알렉시아 우버트님이 나와서 런칭을 한 브랜드예요. 생산을 모두 이탈리아에서 진행해서 만듦새나 그 모든 것들이 한땀한땀 퀄리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특히나 저는 요 어퍼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요 제품. 요 제품이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거. 가격이 조금 사악하기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신어보고 싶은 제품군이랍니다. 특히나 스니커즈로 만들어졌을 때도 이쁜 것 같아요. Stalkers. 자, 제가 추천드린 해외 브랜드 제품군들이 조금 가격이 있었죠? 그래서 가성비 제품들을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 왈라비 제품을 좀 대체할 모카신 느낌은 브랜즈 제품입니다. 시티보이라고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둘 다 나오니까 모카신 입문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데저트 부츠 느낌, 데저트 트랙 느낌 이런 느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조세트 제품입니다. 헨리 제품은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톤 버터 브라운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헨리 제품의 발목 부분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해밀턴 제품까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요. 좀 더 귀여운 느낌의 산장 느낌이 나는 제품은 없을까? 라고 찾아본 가성비템은 바로 레인보우 샌더스 제품입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인데 선챔버 소사이어티라는 편집샵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본 모카 슈즈도 굉장히 귀여웠지만 로퍼 형식도 너무 이쁘거든요. 특히나 신발 뭐라 그래야 돼? 발 안쪽에 좀 톡 튀어나온 그 부분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으로는 요 두 제품도 추천드려볼게요. 저 정도 선도 나는 가격이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자라템이 있습니다. 모카신 89,000원에 겟하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무드에 좀 더 어울릴 만한 슈즈 추천편을 해봤는데요. 스니커즈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슈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FW 옷장을 즐겁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여러 브랜드를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을 반영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리한 가소비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브랜드 사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아끼셔서 이벤트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좀 다른 슈즈 추천이 있다 하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